Sometimes. 팬더 커스텀샵 리미티드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팬더 커스텀샵입니다. 가격은 847만원으로 굉장히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썼던 커스텀샵의 점수와 가격 추이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1 타임머신 1961 재즈베이스 헤비렐링 모델, 이거는 2021년 8월에 했던 모델입니다. 600이었고요 82.5가 나왔네요. 이때는 승채씨 점수가 미쳤어서 사운드가 38점이 나왔어요. 거의 뭐 완벽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주신 거네요. 승채씨랑 저는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85와 80 해서 82.5. 우주에서 제일 멋있는 미중년, 저는 이것이 결국 팬더햄 이랬는데 600에도 가성비가 11, 12 밖에 안 나왔는데 오늘은 거의 900에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죠. 가성비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진짜 많이 네 나왔네. 그리고 오일 프리시전 베이스 저니맨 랠리 624만 8천원이었네요 이거는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이거는 74점. 까도까도 빈티지, 양파 빈티지, 20세기 대중음악의 분수령 이랬는데 뭐 사실 점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프리시전이 범용성이 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한계도 살짝 있었던 것 같고 가격 대비는 좀 못 받았던 모델이에요. 네 그리고 타임머신 1961 프리시전 재즈베이스 이거 600만원짜리 이거는 80이 나왔습니다. 역시 뭐 편의성을 15, 16으로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사운드가 35, 36으로 잘 나왔고 가성비도 12-12로 나름 뭐 선방했네요. 너무 많이 올랐다. 네, 600. 불편해도 네가 좋아. 600만원의 사나이. 네. 그리고 59 프리시전 저니맨 렐릭이었는데 이거는 608만원. 이미 600이 넘었죠. 그러면서 점수는 78점이 나왔습니다. 33121418, 34121518. 역시 프리시전이 조금 유저빌리티가 좀 덜 나와요. 아무래도 그쵸? 톤이 너무 네.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단정한 신사의 사운드. 저는 그래서 로즈우드 질감에 힘이 좋다 해서 장미란 프리시전이었죠. 네, 장미. 어 재밌다 그거. 60 프리시전 베이스 헤비랠리 이거는 743만 9천. 이때부터 가격이 막 올라가죠. 가성비는 11, 11. 이건 79.5 나왔습니다. 사운드는 36, 36 높게 나왔는데도 아무래도 프리시전의 편의성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80, 79 나왔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명품을 사는 이유 이런 네. 한 줄 평들이 나왔네요. 그리고 60 재즈 베이스. 재즈 베이스가 확실히 편의성은 좀 나아요. 1516이 나왔어요. 이게 80.5. 오늘부터 일 열심히 할 거야. 알고도 또 당한다. 내일에서 80.5가 나왔고요. 그리고 720만원이 넘어갔었던 58 프리시전 재즈 베이스, 프리시전 베이스. 네. 이거는 에이지드 블랙 오버 초콜릿 3톤 선버스트였던 모델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가성비 11-11 아쉽네요. 77점 나왔습니다. 블랙 서브마린, 검은 정장 입은 토르 이런 한줄평들이 나왔고요. 정말 잘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64 재즈 베이스 저니맨 렐릭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타이탄 타히티안 코럴. 네. 이게 84점이 나왔어요. 와. 최고는 최고다. 너무 좋아 약올라. 이게 정말 좋았나 보네요. 네, 64 재즈 베이스가 84가 최근에 하나 나온 게 최고 점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커스텀샵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니고요. 70점대 중반에서 80점대 중반까지 아주 다채롭게 점수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성비가 참 가성비는 뭐 어쩔 수가 없네. 11에 뭐 12, 와. 13 뭐 이랬는데 오늘은 뭐 더 떨어지게 생겼죠. 더 네. 그렇습니다. 847만원. 뭐 이제는 뭐 그냥 부르는 게 값인 뭐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바로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202 리미티드 에디션 커스텀 재즈 베이스 헤비렐리 847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은 117.5cm, 무게는 4.00kg입니다 두께는 41+1mm, 12프렛 뒷둘레는 84mm고요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 그리고 커터손 메이플 넥에 60년대 스타일의 재즈 베이스 U쉐입 넥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롤리팝 튜너. 네, 굉장히 진하게 렐릭 처리가 되어 있네요. 이 기어들이.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네.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네. 너트 너비는 지금 여기 따로 안 나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재즈 베이스니까 38점 얼마 뭐 이렇게 나오겠죠. 굉장히 네. 가느다란 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즈 베이스는. 그렇죠. 역시나 38점 얼마로 추정이 됩니다. 약 38에서 39 사이. 네, 그리고 지판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열반 지점은 241mm, 9.5인치입니다. 20 미디엄 전보 610 오프렛이 올라가 있고요. 핸드워운드 빈티지 재즈 베이스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픽업 커버로 다 가려놨어요. 네. 투 볼륨 원톤의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멋있기는 멋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하우징 때문에 좀 치기는 좀 쉽지 않지만 네. 네. 픽업 두 개 더 올리고 네, 톤 다 올리고 연주해 보겠습니다. 아 좋다. 밸런스 무엇. 진짜 좋네요. 진짜 좋네요 소리. 와, 네 앞에 픽업입니다. 톤 올리고. 뒤에 픽업이요. 톤 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멋있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슬랩이요. 톤 다 올리고. 좋아하는 팬더 재즈 베이스 소리가 그대로 있네요. 에이 갖고 싶다. 멋있네. 진짜 뭐 나무랄 데가 없는 너무 멋있는 재즈 베이스인데 유일하게 가격 하나 나무랄 데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하이프렌 영역에서도 와 너무 예쁘네요. 공간계도 좀 붙여줘 봐요. 예쁘게. 뭐 없어도 없어도 예쁘긴 한데. 여기서 칠 수가 없네. 네. 뭐 레드락스도 한번 밟아 볼까요? 그렇습니다. 뭐 다 잘 어울린다는 얘기였어요. 네. 아 소리 좋네요. 뭐 더 들려줄 수가 없나요? 좋습니다. 한 줌 더 들어볼게요. 미치겠다, 너무 미치겠다. 좋네요. 와, 할 말이 없네. 진짜 할 말이 없다. 원래 뭐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뭐. 할 말이 없어. 좋아요. 발라드 갑니다.
재즈 베이스 좋습니다. 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네. 네, 제 한 줄 평은 그냥 짱이다. 네, 아, 네, 네. 그냥 짱이다. 네. 저는 아 짱나는데 짱이다. 진짜 짱나네. 와, 아 욕하고 싶은데. 와, 이거 진짜 아니 아 진짜 짱나네 이거. 와 이거 진짜 아, 뭐 할 말이 없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격에 팔아도 자꾸 사니까 자꾸 이게 와 아. 이거 진짜 네 연주자 입장으로서 네 진짜 아 진짜 속상하다. 네. 진짜 좋긴 좋은데 너무 뭐. 너무 좋네요. 너무 네. 좋아요. 네 진짜 너무, 한타가 너무. 오네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8. 와 이거 거의 만점에 가까운. 현준하는 베이스 중에 뭐 거의 이 정도면은 그냥 완벽한 톤이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와 진짜 뭐 그럴만 하긴 합니다. 네 38 가성비 9 네 847만원 가성비 9 네 드디어 베이스에도 가성비 9의 시대가 열렸군요. 편의성 17이고요 가성 디자인 18에서 총점 82점.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2점. 승채씨보다 사운드 하나 낮고 가성비 하나 높아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 82점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충격적인 퀄리티와 또 충격적인 가격을 보여준 커스텀샵 재즈베이스 헤비랠리 같이 보셨고요. 네 역시나 이 가격이 너무 사악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또 이 베이스가 좋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진짜 이 양가적인 감정 때문에 아주 팬더베이스 볼 때마다 괴롭네요. 진짜 괴롭네요. 네 뭐 그래도 뭐 좋긴 좋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좋아요. 속상합니다. 좋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NS 디자인 베이스. 이건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좀 많은 베이스입니다. 디자인도 특이하고 스토리도 좀 특이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아주 재밌는 베이스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재즈 베이스를 만난 반가움 그리고 가격을 보고 나서의 그 서운함 이런 것들 좀 접어버리고 네 다음 시간에 NS 베이스로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오타임스 베이스타임스.